경남의 민영화 과정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이 오늘 2년 만에 만납니다. 이 밖에 주간브리핑 김상헌 기자입니다.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에게 서민자녀 장학기금 100억 원의 기탁 약정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홍 지사와 성 회장은 2년 전 첫 만남 뒤 경남은행 인수점 불참 발언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껄끄러워졌고 지난해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자 경상남도는 경남은행이 맡던 이 금고를 농협은행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후 BNK금융에서 계속 관계 정상화를 꾀해왔고 장학금 기탁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만남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마산 로봇랜드 사업 포기 과정에 홍준표, 안상수 두 단체장의 알력과 갈등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중재하려는 이주영 의원과 홍 지사의 만남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주 안 시장을 먼저 만나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고받을 여지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정치 고수들이니 어찌 풀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남에서도 예년보다 크고 다양한 경축 행사가 마련됩니다. 도주간 경축식이 창원과 진주에서 열리고 경축음악회와 위안부 피할머니와 관련한 작품 전시회, 역사 강연회도 13일부터 열립니다. NC 다이노스도 15일 마산구장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비롯한 태극기 홍보 행사를 마련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